이거는 매니저님들이 저희 1위 하면은 참 붙여주실 거라고 상신감인데. 저희 그래도 이번 활동 때 7권만 맞아요. 7권을 해가지고 7이랑 비슷한 1을 맞아요. 해봤어요. 중의적인 표현이 있죠. 여러분들은 천사니까 조금 붙여주세요. 이 귀한 딸기를 이 귀한 딸기를 먹게 됐어요. 프리허그 보셨다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맞아요. 먹어볼까요? 네. 정원님도 한번 먹어볼까요? 커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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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가락 하실 때 주세요. 네. 언니 어디를 안에는 뭐야? 생크림? 아, 나 그럼 겉에 거 먼저 떼가도 돼? 네. 언니 네. 먼저 가져가면 돼. 와인은 원래 오래될수록 좋아. 근데 와인이 무슨 맛인지도 몰라요. 근데 모자
수록곡도 많이 하긴 했는데. 맞아요.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맞아. 나 24/7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재밌었겠다. 아니 재밌었겠대. 좋았겠다. 좋았겠다. 딸기 먹을 사람. 재현이. 나요. 감자. 내가 딸기 다 먹었으면. 나도 많이 먹었다. 여러분 오늘 열리는 마켓도 봤어요? 네! 열리는 마켓 때 저희 A셋도 했어요. A셋! 아 그러네! 그게 저희 첫방띠 전에 아싸! 맞아. 여러분 그걸 저희 500일 얼마 안 남았어요? 맞아! 진짜? 아 그럼 500일 100일 다음 달이 언제 같은데? 진짜요? 어제까지 아니고 언제 같은데? 어? 아니에요! 개념이 뭔데? 300일 살고 500일 사는 거야? 아니 그냥 500일 400일은 지났어요? 몰라 나 지났어. 어? 나 여기 있는데. 아 지났어? 여기 있어. 500일이면 근데 494일이에요. 어 그런데 6일 나왔어요! 네? 진짜? 500일? 6일? 네. 오마이갓! 아 너네 뭐야? 그런 거 해놨어? 당연하지. 저 데뷔 날부터 해놨어요. 저 하이업 입산날도 있는데. 저도 있었는데. 입산. 아니 약간 저번에 똑같은 상황인데. 아니 500일이면 오로 시작하는 음식 뭐하는 거 같으면 좋겠다. 오리고기. 아 오리고기 봐요. 네. 오리고기. 오리고기! 오리고기! 오리고기. 오징어. 오징어 해. 오징어. 오징어 해. 오징어 맞다. 오징어 해. 오리고기 해. 오징어 해. 뭐지? 오로. 오삭지 과자. 오삼겹. 아 아니에요? 맑은 레드예요. 아, 맞아요. 내 아픈 거라고. 아니, 괜찮아요? 아픈 거라고. 아니요! 아니,
그냥 스틱? 나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냐면 약간 스타일리스트 선생님께서 이상한 핫핑크 옷 입었네요 하셔가지고 선생님 레드 아니에요? 핫핑크 같은 건 레드인데?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물어보다가 그게 나온 거야. 한 레드래요. 오 이거 먹었네. 한 레드 빵빵빵. 왜 이렇게 이쁘게 아 수면이랑 내가 이렇게 썰어놓은 거구나. 아야 저희 케이크 킬러네요. 복둥님께서 세은은 나랑 드리프 같네라고 하셨어. 복둥님! 알고 보면 세은 씨 아니에요? 복둥님! 이거 저냐고요? 아니요 세은 씨가 발견한 거 아니에요? 복둥님! 아니에요 세은이에요. 세은이에요. 복둥님! 이건 어떠세요? 아름다. 호랑이. 유나 사랑해! 하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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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여러분 뻥튀기 진짜 좋아하시니까 이 뻥튀기가 그거예요. 아 등촌 매점. 등촌 매점 그런데 맞아요. 등촌 매점 인가 매점에서 사온 거예요. 근데 막방이라 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 또 거기에 신메뉴가 나왔어요. 샐러드가 나왔는데 저희 오늘 맛보라고 세 개 들어가지고 베이글 샐러드. 아 맞아 맞아 맛있더라고. 뭔가 신메뉴 베이글 샐러드. 샐러드 나왔어요. 신메뉴로 샐러드 종류는 세 가지고요. 아 베이글은 플레인 반쪽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어 아니야 두 개야. 아 반만 두 개 들어있었어. 진짜 이렇게? 어 아니다 반쪽이 반쪽 맞다. 반쪽. 아, 진짜 재밌었겠다. 와 진짜 영광 없이 잊지 마.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정마. 정마가 책임. 맛있었겠다 했는데 재밌었겠다가 나와버렸다. 아하 포켓몬빵 아세요 어, 여러분? 알죠. 아, 나는 산 거야. 그게 그건 저 카카오를 빵 말이 되는 거야? 그건 줄 알았어요. 저 그거밖에 몰랐거든요. 저도 포켓몬빵 처음 들어. 카카오 그 카카오 편집빵. 근데 그게 초코 롤빵. 왜요? 문이랑 같이 코가. 아 하지 마. 맨날 부르네. 연습 하지 마. 표정이 찐이었어. 이거 그러니까 사회생활 열정 부러워져. 빠져. 이거 내가 일부러 진실 품어 나온 거 하나도 안 입고 싶은데. 나왔어? 아니 아까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안 입고 싶어. 빅 여러분 묶은 걸로 해주세요. 이거 진짜 신메뉴야. 어, 자연인 때문에 나왔었나? 왜? 갑자기 저 그거 진실뽕빵 이러거든. 그러면 포켓몬빵 제가 이거 한번 사보려고 저희 이제 회사 밑에 있는 편의점 갔는데 없더라고요. 지금 여기 어떤 분도 일곱 군데만 들렸는데 다 품절이래요. 엄청 요새 유행인가 봐요. 나 그거 남은 시간 같은 거 먹어! 먹어요! 3초 1 오케이 1초 안에 넣었어. 경리 너 경리. 잠깐만 얘랑 붙으면 안 되지 경리. 여기에 넣어. 난 괜찮아. 울승은 여전 빵구분이. 차이 뭐 말하고 있었어? 아 나온 아, 시간. 어, 무슨 포켓몬 빵 막 편의점 들어온 시간을 친구가 알려줬는데. 재밌겠어요? 저녁 시간. 그거 알려줘도 돼요? 저녁 시간. 알려주지 마. 누나 먼저 사고. 그 스윗들만 알려줘요. 나 먼저 사고 있기. 나 먼저 사고. 이게 편집마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맛있어요? 저 솔직히 얘기하면 뭔가 그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아. 맛있어 보여요. 근데 맛있어 그냥 생각보다 이렇게 편집 빵 지금 맛있었어. 맛있어 보였어. 아, 언제 먹었어요? 야, 옛날 학교에서 먹었어. 애기라 근데 맛있대. 그냥 맛있어. 요즘 편집 빵이 다 잘 나와요. 맞아. 잘 요즘에 빵에 진심인 분들이 많아서 저희 그때 저 같은 사람들. 아 진짜. 그 편의점 탈 때 편의점 살았어요? 아니 그거 그 메탈 아 메탈 털었을 때 네 그 미즈미 메타돌 네 그거 했을 때 거기 빵이 뭐가 있었지 그 단호박 브레디크였나 단호박 빵 먹은 건 단호박 아니야? 단호박 단호박 뭐가 있었지 찐케이크 찐케이크 그게 뭔가 식감이 엄청 야들려 짠짠짠 뭐, 어 맞아 맞아 부들부들 딱 짠득짠득 약간 이랬어요. 근데 그게 진짜 맛있어. 옥수수 빵 알아요? 체리? 알아요 알아요. 가오랑 진짜 맛있어. 비슷한 느낌? 그 전자레인지 돌려먹고 리자몽. 나는 옛날에 그거 싫었는데. 아 나 그 옛날에 연습생 때 진짜 많이 사 먹었어. 오 옛날에 맞아. 나도 연습생 때 누가 엄청 그거 맛있다고 했었어. 리자몽이 귀한 건데. 맞아 맞아. 리자몽? 리자몽? 포켓몬 빵. 아. 야 지금 옥수수 빵 얘기하고 있네. 아 옥수수 빵.
수민이는 옥수수 빵 먹은 옥수수 빵. 아, 나 멀티에 너무 많은데 지금 여러 번 곳에서 소리 들리는데 나 옥수수 빵 얘기하고 있었던 거지? 네. 먹어봤어. 근데 그게 한 번 고치면 계속 먹잖아. 맞아요. 아! 잘 먹었다. 생각났어요. 왜요? 우리 그거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아까 이거 키기 전에 그 옷 오늘 그거 맞춘 거. 안 맞춘 거. 아, 세연이가 세연이가 니트를 안 입었어. 다 니트로 맞춰 입은 거. 맞아요. 약간 이런 거 아니야? 뭔데 그런 거 아니야? 네. 말하고 있었는데. 네. 저 제가 안 하던 걸 말할 생각이 없어요. 언니가 네 명이서 이렇게 조끼 입었잖아. 아, 조끼 입었다. 예은이는 비슷해지만 너는 비슷하니까 껴줄게라고 했거든요. 그거 하고 싶었구나. 네. 제가 아무 생각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가 그걸 말했어야지. 그래서 누나의 그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세연언니가 제 생각을 안 맞췄다고 말하는 거 같아. 근데 나도 그 생각했어. 딱 얘가 말 걸어. 웬일이지? 정성이 왜 이렇게 많이 나네. 옷이 지금 바닥바닥. 근데 원래 세연이 니트 진짜 자주 입는데. 맞아요. 니트 진짜 맨날 입고 말해. 이거 세연이 신상 옷이잖아요. 새로 샀잖아요. 맞아. 봄맞이 입고 다녀. 잘 어울려요. 오늘 처음 입었는데. 오늘 맞아요. 아니 헷갈려. 오늘 처음 입었는데. 아직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다 최애 음식이 뭐예요? 저 빵이요. 저 고기요. 저는 과일. 저는 옥수수. 저는 밥 대신 빵이요. 옥수수. 충격적. 저는 지금 이걸 먹고 있는 와중에 입맛이 없어요. 근데 다 먹었는데. 내가 누구랑 먹긴 했는데 이걸 먹고 있는 와중에 지금 당장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 이걸 먹고 있어 그래. 그럼 뭐? 아. 난 이 케이크를 먹는데 지금 입맛이 없다. 나도 입맛이 있어. 야, 오늘은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돼? 이제 뭔가 다들 뭐 음식 취향이 뭔지 알 것 같죠? 서로. 네. 저 뭔데요? 얘는 빵. 저 뭔데요? 언니 다. 초콜릿. 뭐든 다 잘 먹어요. 아니에요. 빵이라고 하면. 너 밥. 얘는 약간. 저는 약간 탄수화물. 탄수화물 플러스 디저트. 약간 얘는 고소한 거. 맞아요. 약간 고소다이랑 약과랑 맞아요. 근데 또 엄청난 거 싫어해요. 제일. 맞아요. 엄청 아 오늘은 약간 맞아. 막방이어서 그런가 힘을 너무 많이 써서 초코 케이크가 맛있어요. 뭐야? 그래서요? 자윤아 혹시 아이들 선배님이랑 지금 챌린지 비하인드 알려줄 수 있어? 네 여러분 제가 아이들 선배님이랑 챌린지 찍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실 엄청난 일이 있지 않은데 그 비하인드가 있어요. 저희 건 봐요. 아이 선배님 거 이렇게 찍을 때 원래 아이 이거 했다가 선배님들께서 이거 하신다길래 그럼 저희는 이걸 하겠다. 했더니 우기 선배님께서 그럼 이거 했다가 애써 만들자라고 해서 좋아요 했는데 저희 넷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나 만들고 가고 우기 선배님께서 이렇게 만들고 펴주셨어요. 우기 선배님 정답이셨어요. 잘 보였어. 우리는 여기서 좀 마음이 급했지. 안녕 말려요. 사실 저희 사진도 찍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아직 못 받았는데. 뭘 사진도 찍었어요? 네. 부럽다. 혹시 사진? 남직사 찍었어요. 남직사. 아, 저는 사실 남직사. 우기 선배님을 남직사. 너무 좋아해가지고. 남이 찍어준 사진. 맞아요. 우리 제 연습 때 찍었잖아요. 저 완전 롤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연습생 때 나 제일 많이 한 거 연습생 때 선배님 킴나는 나왔을 때 내가 엄청 맞아 연습생 월평곡으로 그거 봤을 때 맞아요 저 싫다고 말해 나 기억나 얘도 기억나 그 머리 길게 해가지고 그 노래 너무 좋아해가지고 중학생 같댄가 그때 맞아 잘했었어 완전 표정이랑 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 이렇게 진짜 흑역스 맞아 너도 잘했어 잘했어 근데 나도 케이팝 첫 월평곡이라서 다아 첫은 아니고 이제 팝선수 바뀌었을 때 처음 방이가 우리 단체로 했었죠 단체도 하고 나 보컬도 하고 저 라이언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야 기억나 너 많이 기억나 기억나요? 처음에 저음 안 돼 맞아 맞아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근데 이제 내가 그때는 이제 그게 없으니까 오 마이크 되는 거 알고 있죠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마이크를 믿었지 아~ 맞아 맞아 근데 갑자기 흐르면서 커져 또 숨 쉴
있는 거예요. 어. 재밌었지만 잘했어요. 나 그냥 심포니 했던 게 너무 아 너무 아쉬워요. 대박. 너무 아쉬워. 맞아. 진짜 그 벌스의 그 거기 I've been here simply. 그 다 죽었는데 나 혼자 너무 똥똥 I've been here simply. 근데 이제 또 나랑 이제 한다고 뒤에서 Now you're sorry, sorry 했는데 그 한 주밖에 안 하고 끝났어. 되게 3주 동안 준비했는데 첫 주만 하고 끝나서 아 이걸 내가 10% 때 보여줬어야 됐는데. 아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볼륨이 이렇게 나왔지. 심포니 기억나는데 다들 조용할 때 뭔 말이야? 아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그거 주평 볼 때 다 조용하잖아. 다 조용한데 이제 윤희가 이제 그냥 그때 그 분위기 얘기한 거야. 어 나 왜 기억이 안 나? 그냥 안했어. 주평 보던 건 진짜 오랜만이다. 막 맨날 일지에다가 피드백 쓰고 그랬잖아. 아 저희 세각명을 사실 연습생 때 받았다 했잖아요. 그걸로 주평 한동안 받았었어요. 맞아요. 그거 진짜 숨차네요. 그거를 혼자 왕권을 불러가요. 주변에서 세각명을 캬! 원래 더 높았잖아요. 맞아. 근데 너 백세 아무튼 높았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아 맞아. 맞아. 너무 힘들어요. 진짜 높았어요. 오 진짜 나이 와 대박이었어요. 옛날 파트랑 지금 파트랑 좀 달라요. 많이 다르죠. 저 거기였어요. 그 도쿄가 이 아니지. 아, 아. 오라카가 너무 가고 싶더라고. 노다오. 노다오. 아, 내가 그 생각에 벌써 들어왔거든. 저 머리 넘기면 그 아, 나 앞에서 왜 이래? 아, 저는 저기. 화장을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리하면서 울었어요.
때 진짜 울컥했어. 맞아. 아 진짜? 너가 얘기해줄 때 너무 울컥했어. 근데 약간 편집도 조금 많이 되고 근데 딱 듣고 아 그냥 나는 있잖아 나는 무엇보다 얘가 우는 모습이 너무 울컥하는 거야. 뭔가 어떤 심정인 줄 알 것 같아. 그 시은이 진심 느껴져서 더 뭔가 그래서 진심이었어. 시은이한테 딱 비하인드 어땠냐 물어보려던 날에 딱 영상이 올라오거든요. 아 정말? 아 진짜? 제가 그래가지고 영상 봤어요. 물어보려고 했는데 근데 물어보지 왜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아 저는 집에 있어가지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거 딱 참았어요. 그래서 딱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메이크업 받고 있길래 못 물어봤다. 아 그랬나? 네. 아 맞아. 못 물어봤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뭐였는데요? 어땠어요? 나 그래서 나중에 시은 물어봤던 것 같은데 어땠냐? 느낌이 너무 새로워질 것 같아. 진짜 부모님 만난 부모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근데 물어봤어. 아, 나 약간 어 뭔데? 어 뭔데? 근데 약간 그거 하고 나서 이제 그거 더슈? 어 더슈였지. 이게 근데 그때 아까 맞아 그때 더슈 1위 나. 처음 1위. 아니야. 엠카였어. 아니야. 더슈였어. 아, 그래서 우리는 자고 그날 애들 학교 갔어. 맞다 그날 갔다. 맞아 그래서 아 그때 막 엄청 울고 와서 약간 아 뭔가 분위기 내가 뭔가 아 이 아 막 느낀 게 많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걸 느꼈다. 엄청 스테이시의 음악으로 되게 영향받고 막 위로받는 사람 너무 많구나. 생각보다 그게 너무 뭔가 책임감이 커진다 그랬나? 그래서 아 얘들아 우리 생각보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힘을 받고 있다 이걸 뭔가 얘기를 언젠가 해줘야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딱 갔다 왔는데 너무 정신이 없는 거야. 상황이 빨리 준비하고 이제 무대 올라가야 돼가지고 나 진짜 없었어. 그랬었어. 맞아. 궁금한 게 뭐였어? 그 스윗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만났어요? 저 만났대. 아 만났어요? 아니 다 왔다 올라왔어. 어. 어 올랐는데 그 내가 촬영하는 동안 그 뒤에 앉아가지고 들으면서 내가 울고 있었다고. 그게 너무 멘찌셨어. 울고 있었고 근데 나도 보자마자 너무 눈물이 터진 거야. 그래서 날 보면서 너무 우니까 이렇게 안아줬어. 괜찮아 이러면서 난 그 뒤에 그게 영상이 나오는 줄 알았거든. 저도요. 그래서 뒤에 만나는 거 나오나 했는데 나도 진짜 울컥해? 그러니까요. 진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요. 감정이 입대서 대박 좋아했어요. 막 그 영상 내용들 같은 거랑 생각했을 때 그치? 너무 그게 막 내가 눈물이 났어요. 나 깜짝 놀랐어 방금. 진짜 울컥한 거. 진짜. 아, 촬영하에서 또 다들 우셨어. 우리 스카이 인 더 디프로트 언니도 우셨대요. 우리 팬마케팅 언니도 우셨대요. 그 남동생도 있었거든요. 알아요. 남동생이랑도 같이 얘기하고 남동생이랑 무슨 뭐라 그랬지? 아! 이 TMI가 있다! 그 남동생이 마지막에 슬레이트 썼던 거? 아 맞아 맞아 맞아! 나왔어요! 나왔어요!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맞아 귀여워! 아 갑자기 박수 얘기하니까 우리 데뷔 초 때 아 박수 한 번 치고 갈게요! 맞아! 저도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응당 비하인드가 이제 저
죄송해요? 따로 안 오셨잖아요 저희 영상팀 직원분이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그래서 저희가 찍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솔선수범해서 찍으니까 멤버들 이제 윤캠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멤버들이 든 게 많이 없는데 아마 이제 곧 올라오는 비하인드는 멤버들이 많이 들었답니다 맞아요 아 나 그래서 윤캠이 왜냐면 순서가 이제 유니처 하긴 멤버들 한 번씩 다 음악 비하인드 한 번씩 했으니까 그럴까요? 아우 표정이 너무 티난다고요 사실 제가 브이로그를 좀 찍어놨어요 그래서 유니처를 보면서 유니 그래 음방에서 찍구나 저도 그렇게 수연이 찍고 다음에 유니 음방 브이로그였던 거였어 아 음방 브이로그래 음방 비하인드였던 거였는데 시은아 어 말해 아 다른 얘기다 스타가 이따 얘기 어 나 다른 얘기 아 그래 시은 언니 오늘 방송 30년 차 느낌이래요 질투가 너무 심해. 뭔 말이야? 아 그러니까 내가 안 보는 곳에서 내려주는 건 사실 자기가 내릴 수 있는데 내려준 거잖아요. 올린 것도 힘들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안 보이는 곳에서 쓸데없이 도움을 줬느냐 아니면 보이는 곳에서 조금이나 도움이 필요한 걸 해줬느냐 아, 스윗이 다른 아이 잠깐만 롱패딩 친구 아니 그건 안 되죠 잠깐만 그건 안 되죠 저기요 내 롱패딩이나 좀 잡아주세요 스윗 제가 요즘 쇼패딩을 입긴 하는데 아, 그거 아닌 것 같아 잠깐만 나 안 돼 아 이거는 근데 안돼 방송이 제대로 돼 이거는 별로 어려운 네. 어려운 게 아니네요 너무 답장사 아니에요? 네. 그 누구가 더 답장인데? 근데 아 근데 난 생각 이거 같아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 진짜 안 된다 대 아 그래도 그건 되게 예의가 있다 이걸로 보는 거야 아 나연나 아, 알겠어 아. 요새 그 남사친 여사친에 대한 그런 경계라 그래야 되나? 아. 그런 거에 대한 그게 많은 것 같아 그냥 내 생각이 그래. 그냥 싫은 사람은 싫은 사람끼리 만나고 괜찮은 사람끼리 만나면 돼요. 본인의 그 이제 가치관을 정확히 표현하면 안 하지 않을까? 아, 봄 됐으니 이제 패딩 안 입는데요. 아, 나네. 오케이. 좋아. 코트로 갈까요? 코트. 잠기는 거 없음. 떡볶이. 떡볶이 떼버릴 거임. 짚어가는 거 아니냐고. 아 대박이다 진짜. 나 귀엽대요. 알아요? 오, 어, 귀여워요 우리 재현님. 스윗이 제 가족 점퍼 올려주세요. 오. 그래요. 그거는 언니가 올립시다. 그래. 손이 닿지 않아. 손이 닿아요. 네. 아, 아 그것 때문에 계속 여기 댓글에 올려줘 계속 있었구나 아 그렇네 우리 수연님 알려야죠 수연이는 멤버였으니까 멤버한테 해주면 다 괜찮아요? 맞아 시연 여친이 괜찮아요 아 근데 그것도 사실 나 진짜 억울해 너가? 그거 올려줘도 억울해 왜? 근데 나도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 그 이유로도 많이 몰랐지 어 저 그 언니 브이로그에서 가족분들이 다 같이 올려줘 하는 게 너무 재밌어. 맞네 그래 우리 가족. 올려줘. 수빈이 애교가 진짜 많아요. 아, 진짜 많아요. 아 근데 그 진짜 그건 진짜 억울해. 그 진짜 도자기 이거 하는데 무조건 근데 안 올라가. 올려줘. 근데 그런 거. 근데 그러니까 이게 있어. 수빈이
어머님도 그런 가방 사랑이 넘치셔가지고 그게 맞아. 그런 유전인 것 같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일단 그 부모님이랑 통화하거나 가족이랑 같이 있을 때는 사투리가 나오기 때문에 엄청 털털해져. 근데 이제 서울말 쓰거나 어떤 낯선 장소에 가거나 특히 촬영하거나 이러면 이제 갑자기 부끄러움이 생겨. 스스로 쑥스러움이 생겨서 그냥 야 올려줘 이렇게 하던 거를 올려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아 그러니까 쑥스러움에 나와. 아 나 지금 서울말 쓰면 안 되는 건가? 아니 너에서 거기서 나온 애교가 엄청 매력적인데? 귀여워요. 귀여워요. 갑자기 들으니까 다 나를 보고 있어. 그다 관심 있지. 이게 포함해서 어떻게 하지? 마 올려도 와라 너 이렇게 마 올려줘라 마 올려도 올려봐 아, 올려봐 올리고 아니야 그거 아니고요 애교 좀 나 진짜 눈 깜빡했는데 못 떴다. 그럼 그래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뭐지? 너무 먹고 싶었어. 아까도 삼각지 먹고 싶다고 얘기했잖아. 삼각지 먹고 싶어. 내일 먹잖아요. 오징어 회도 먹고 싶어. 내일 먹읍시다. 저는 오징어 회 안 좋아해. 저는 회를 별로 안 좋아해. 과메기 좋아. 과메기랑 연어만 좋아해. 근데 왜 삼각지랑 오징어 회 좋아하는데 과메기 안 좋아해? 난 과메기 너무 아 근데 왜냐면 저는 그냥 아 제 콩 그러니까 과메기는 아 언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내가 포항 사람인데 과메기를 안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 야 그게 왜냐? 왜냐면 포항에서는 모든 사람이 과메기를 좋아해? 언니 그건 아니지만 포항은 과메기가 유명해요 여러분. 포항에서 너가 무슨 저는 광주 사람인데 무슨 사수박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무슨 사수박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제가 무슨 사수박에 주렁든 수박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엄청 큰 수박인 줄 알았는데 주렁든 수박이더라고 하더라고. 여러분 무등산 수박 많이 사랑해주세요. 근데 저도 옛날에 언양 살 때 언양 그거를 그렇게 자주 먹지 않았어요. 저 사실 먹을 기억이 잘 없어요. 진짜요? 아 근데 나 생각해보니까 나 물회도 안 좋아해. 나 물회 너무 좋아해. 안 먹어봤는데. 너는 물회가 너무 자극적이어서 안 좋아할 것 같아. 아니 나 야채가 먹었어. 아 저도 회는 많이 안 먹어. 난 그렇게 좋아하고 물회를. 아 그리고 나 그거 있어. 회는 그냥 회로 먹는 게 좋아. 그냥 물이 있는 게 싫어. 나 그 의상 거 알지? 그 먹을 때 그 의상 그 이상한 거. 이상한? 그 나 궁금한 거 있어. 너 뚜꼬리 묵은 좋아해? 좋아해. 저 좋아해요. 좋아해요. 저 진짜 사람이에요. 승이 안 좋아해? 네. 아 진짜? 뚜꼬리 묵 좋아해요. 진짜 사람이에요. 꼬막은? 꼬막 좋아. 좋아해요. 아, 저희 어머니가. 아 윤근세님 편지 많아. 어머니 아니라 엄청 많이 하잖아. 엄청. 내 생각에 세연이가 제일 많이 해. 세연이가 제일. 신기한 편지. 그리고 얘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맞아. 그리고 진짜 안 먹는 게 최애는 좋아하게 확실히. 네. 맞아. 좋아하는 것만 먹고 안 좋아하는 건 아예 먹어보지도 않아. 너 뭐 좋아해? 생크림 요거트. 요거트 맞아. 요거트 좋아. 과일 좋아. 시리얼. 과자. 단백질 시리얼 빵 과일. 딱 진짜 그런 거 좋아해. 아. 시리얼 시리얼. 어 맞아. 밥을 안 먹어. 약간 브런치를 좋아하나? 아, 그런 약간 간식 브런치 이런 거. 약간 젤리 이런 거. 베이글. 맞아요. 애기네. 애기네. 그것이 맞아. 그거를 찾아왔네요.
귀여워. 무슨 반응이야? 그 정도는 아니야. 아 그래? 언니도 조금조금해서 진짜 콩직콩직해서 귀여운 말. 조금조금해서 언니들이 너무 귀여워. 우리 진짜 어떻게 딱 이렇게 됐을까요? 나이 순으로 이렇게 딱 반대일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세대 나랑 뭔데요? 중 언니 같은 연생이잖아요. 같은 아니 연생. 같은 연생이야. 죄송해요. 그러니까 오, 야 같은 언니, 연생 아니냐? 아니 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럼 제가 채용을 아 근데 나도 약간 한 번씩 하는 언니가 나보다 한 살이 어리다 생각해. 그러니까 빠른이랑 공유점은 있는 거 아니야? 우리보다. 야 감사합니다. 나 아직도 내가 스무 살 같아. 아 미안해. 왜냐면 내가 아니 진짜 니가 스무 살 같지 않다. 우리도 남은 건 아닌데 내가 나이 진짜 그렇게 크게 넘어갔어야 돼. 미안하다. 미안하다 말이야. 샘이 입을 적고 온다. 진짜 신기해. 그냥 너무 신기해요. 키가 이렇게 딱 원투쓰리 결과는 너무 귀여워. 이게 원투쓰리 내가 갑자기 신기하다 하니까 생각나도 우리 벌써 네 번째 앨범까지 끝낸 게 너무 신기해. 그리고 6일 뒤면 500이라가 예의구나. 아 나 갑자기 이제 갑자기 신기해. 생각났다. 난 신기한 게 어떤 분이 축제 때 런치를 춘다는 게 있어. 우리 언니 이번에 런트리 한다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진짜? 그래 그 머리 내려 언니가 대학교에서 머리 이거 너무 우리 언니한테 TMI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 언니 대학교 동아리가 있대요. 대학교 동아리가 있대요. 런트리 근데 언니 친구 그 동아리 분들은 모르신대요. 딱 한 명 언니 친구만 아는데 런트리 야, 나는 하는 그대로 있어. 아, 저희 언니가 저 닮았잖아요. 그래서 언니 친구들이, 야, 내가 이번에 영상 보는 니랑 진짜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었어. 스테이지 쓰면 제가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네. 너무 웃겨. 아, 나 옛날에 그거 진짜 좋아했어. 유튜브에서 이제 그 축제 영상 찾아보는 거? 진짜 좋아했는데. 저도 좋아했어요. 어, 200만이다. 어머! 와! 대박! 캡처타임 해야겠다 그럼. 캡처타임 캡처 뭔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마무리 안 돼. 저희 300분 때 갑시다. 이거 어떻게 진짜 나 이게 너무 신기해. 이렇게 보고 끼리 보아 이제 여기서 팔꿈치 이렇게 대고 네 이렇게 아 이렇게구나. 넘어갔는데 네. 팔꿈치 팔 좀 더 넘어가요. 오른팔을 여기 겨 아니 겨드랑이 여기 팔꿈치 오! 오 이거 팔도 돼요? 괜찮죠? 괜찮다. 예쁘다. 오, 난두번 봤지. 와, 이거 하트 있어요? 손목이 안 나. 단체 하트 캡타.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하면 나. 큐사인 떨어졌고요. 아, 큐사인 떨어졌어. 어, 야, 카메라 연습 좀 닦아달라고 하셨어. 가드레 티 어때? 자기요? 아, 나 진짜 내 새로 오늘 처음 입은 셔츠로 딱 끌어 갈라 했는데. 나 그게 알지. 다들 이러고 있다. 손을 붙이지 않고. 오, 갑자기 그 생각났어. 근데 수현이 이 손 진짜 맛있었잖아요. 맞아. 이 새끼손가락으로 맨날 이렇게 하는 거 진짜 맛있어. 근데 나 사실 아니야 새끼손가락 아니고 이거야 이거. 아 이게 뭐야? 이 네 번째 손가락으로 뭐야? 언니가 나 말할 때마다 조금만 조금만 겹치고 이렇게 뭐 얘들아 수빈아 내가? 아 이걸 왜 했지? 이만큼 얘기하는 게 뭐지? 맨날 뭐 이만큼 옆으로 가볼까?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 뭐지 기억이 안 나. 춤 아니야 춤?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춤은 이거. 꽃소. 그래서 내가 엄청 놀랐어. 이거 말도 안 돼. 아 이게 있어. 이게 뭐지? 이게 진짜 많이. 이거 말할 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 이건가 약간? 뭐지? 아 근데 나 약간 손가락 있었는데. 손가락. 아 제가 손가락 남들보다 꺾여요. 이게 진짜 컨트롤이 있어요. 저도 근데 나 생각나도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꺾여 항상. 맞아. 이거 내가 안 말하는데 쓰임만 알려줄게요. 나 이거 진짜 컨트롤이 있어. 근데 V도 항상 꺾여서 맨날 옛날부터 이렇게 했어. 손가락 이해가 안 해. 완전 이렇게 꺾이는구나. 세 개에 5%밖에 없대요. 네? 세현 언니는 0.1%밖에 없대요. 아 1다? 3%인가? 뭘? 세현 귀? 여기 귀구멍. 아, 내 귀구멍 당연히 있지. 아니 아니 여기 언니 그 따로 3%밖에 없대요. 너 귀에 하나였어? 제가 캡쳐해놨어요. 아, 하나 더 있다 구멍이? 어 그러네? 아니에요. 어? 아니 귀구멍에 하나 더 있다는 게 아니야. 보지 마요. 아 보지 마세요. 연금 안 하는 거 아니야? 모르겠는데. 인어공주래요. 있으면.
맞아, 맞아, 맞아요. 진짜? 아, 세은 언니가 그래서 공주 무슨 말이야? 뭐래? 세은이 방에서 이 엄청 아 대박이다. 못 찾겠다, 개꼬리. 못해. 신기해. 예은아. 네? 요즘 신조어 뭐 읽었어? 신조어요? 응. 잘 몰라요. 몰라? 그 요즘 신조어 있어요? 쿠쿠루 빙고? 쿠쿠루 빙고. 쿠쿠루 빙고? 그거 의미 없어요. 놀릴 때 쓰는 말이래. 그거밖에 없어. 그거 우리 옛날에 단체 구입할 때도 그 얘기했지 않아? 맞아요. 그래서 그때 안 했어요. 아 근데 언니가 브이라이브 내가 안 했지. 세은 언니가 여기 앉아있는 브이라이브 보시면 소주 또 듣고 싶대. 오나 소주 들려드릴까요? 어 좋아 좋아. 할까요? 아 부르다. 어, 지금 우리 오랜만에 노래 부이야 봐요. 우리 처음 아니야? 아니야. 아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야. 야야 부이. 헐 라이브 쳐도 되나? 저희. 마이크 진짜요? 진짜요? 아니야?
저희 그 유니가 위버스 맞나? 이거 아 그 아 교복 아, 입고 아니 교복 입고 이거 다리를 막고 있는 광고 거. 노린다고 올린 거 교복 광고 아무튼 시는 코치는 너도 진짜 웃겼는데 보여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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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나는 약간 보여주고 싶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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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될 것 같아 이거 뭔지만 알려드릴까 아 알려줘 아, 안돼 안돼 알겠어 어 제이 네 제이 저 자아이면 너 방어 됐었을 때 어땠니요 외로웠죠 근데 제이 방에 혼자 잘 있어요 네 사실 혼자 잘 있어서 저 사실 방에 잠만 자거든요. 아, 나 어제 맞아요. 처음으로 제이 침대 쪽 올라갔어요. 아 맞아 맞아. 올라갔어요? 네. 근데 보여준다. 올라왔어. 아 우리가 더 늦게 태어났어요 지금 내가 모르는구나. 아 왜냐면 오늘 저녁에 스페셜 영상 한 개 올라갈 것 같아서. 네? 어? 아 어제 보여줄까? 와 어제 나랑 예은이랑 언니랑 셋이 있었는데 나만 몰라? 왜 나? 아니 나도 모르게. 아 근데 이거는 사실 말하면 안 돼. 제가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활동 때 이제 영상 되게 많이 찍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닌가? 어, 근데 그게 약간 그냥 어 약간 영상팀이랑 아직 그 말이 안 되는데요. 아까 오늘은 약간 제가 뭐가 있어요, 어쨌든? 오케이 오케이. 이런 느낌이 나. 오케이 오케이. 감기 느낌. 맛보기. 오케이 네. 오케이. 아 맛보기. 아 근데 진짜 웃겨요. 근데 진짜 웃겨요. 너무 웃겨요. 여러분 그럼 저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희 그 후지 팬카페 갔다 왔잖아요. 어, 네. 아, 우리 그 얘기 해본 거 어때요? 너무 다들 좋아했잖아요. 대박이었어. 진짜. 아 진짜 대박이야. 신기했어. 저 막 네. 영상도 찍었어요. 여기 핸드폰 아직 다 있어. 저도 저도요. 저도 영상 많이 찍었어. 너무 저는 너무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 누르면은 나온 드랍. 어. 아 포토 그 랜덤 카드. 럭키 드롭. 럭키 드롭. 럭키 드롭. 맞아. 그게 그게 버튼만 누르면 나와가지고. 맞아. 너무 그거 기계가 엄청 비쌀 것 같아. 나는 그거 보고 딱 그 생각했어. 아 우리 회사 되게 나중에 사업 생겨서 밑에 카페 생기면 그렇게 꾸며놓고 싶다. 와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 스윗들 막 거기 왔다 가고 좋다. 우리 잠깐 내려가면 어 스윗! 하이 안녕! 네 같이 셀카 찍고 아 좋다. 저희 이제 슬슬 개인 캡처 타임을 가볼까요? 네! 누구부터 가능해진 거 가위바위보 이 사람 먼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시계 방향으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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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이 사람 먼저 시계 방향으로 순전하게 먼저 이렇게 아 나 먼저 하고 아 이렇게 오늘 안 넘어졌으면 안 넘어지 오늘 안 넘어졌으면 좋겠네 와 지금 방금 진짜 딱 걸렸어 너무 싶어졌어 뭐 할까요? 저는 양쪽 귀 꽂아야 돼요 뭐 할까요? 아, 저, 아, 뭐 할까요? 이게 막 무슨 짓도 있어. 윙크. 네. 한번 나 나와. 토끼, 토끼. 아, 저 오늘 눈물 흘렸어요. 눈물. 오늘 화이트 라인도 그렸어요. 하핀 쳤어요. 맞아, 화이트 라인 자랑, 자랑. 언니. 너무 귀엽게 나와요. 아, 난 한 귀여워하거든. 아, 나는! 나는! 뭐가 있지? 오케이. 나는! 읽어줘요, 뭐 있는지. 네. 윙크! 윤선이 지금 윙크라고 했어. 나 조건이 안 나와. 아이, 예쁘다! 토끼. 우리 인어공주 아니세요? 맞아요. 세은공주 유유유유. 야 세연아 왠지 예쁘다 밥 먹고 나 기분 거. 좋게 하려고 했다 그러는데 아 진짜야 소년즈 볼코 안녕 제이는 뭐하지? 나는 뭐 나는 뭐하지? 체크코드 나 체크코드가 뭐지? 체크? 체크? 아 야 이건가 봐 아 이건가 보다 제이는 소년즈 들었달래 어, 또 올려주세요. 말려. 시크한 척. 아, 시크한 척. 화살살 할래요. 화살. 윙크도 있고. 전 윤세는 나라 세우라네요. 나라 세우세요. 나라 얼른 세우세요. 네. 스윗 사랑해라고 외쳐줘. 스윗 사랑해요. 다음. 다음 나가.
심주요? 만나요. 맞아요. 우리 다시 만나. 사랑해요. 안녕.
좋아하시니까. 클럽 안녕. 나의 찍고 싶은 연예인. 내가 센스가 있어요. 그런 세연이구나. 그럼. 센스쟁이 시은. 시은이라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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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끌게요. 안녕. 여러분 한 명 와봐요. 아니 한 명씩 와봐요. 아, 못 오는구나. 아니에요? 안녕. 안녕. 여기 또. 잘 가. 안녕. 잘 가.